동두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지난 20일 장애인들을 위한 햇살촌 콩나물 재배 사업장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된 햇살촌 콩나물 재배 사업장 개소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커팅식과 함께 무촉진제의 햇살촌 콩나물을 나눠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햇살촌 콩나물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내 관공서와 음식점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윤대중 원장은 햇살촌의 콩나물 재배 사업은 유황과 EM 원액을 사용한 질 좋은 콩나물을 자체 생산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기술 습득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음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